보세요. 제일 편한 자세로 앉으면 돼. 몇 살이에요? 24살. 24살. 왜 해? 왜 해? 네. 나 이것도 몰라. 성만 얘기해줘. 여주인가요? 미쳐버리겠지. 연락도 안 되고. 안 하는 거죠. 자존심 때문에.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할 때 아니야? 그죠?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. 이 연락이 와야지 이게 공부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야. 남자친구도 24살이에요? 아니, 28살. 같이 공부했던 거야? 같이 공부한 건 아니고 원래 알던 선후배. 솔직히 얘기해줄까? 거짓으로 얘기해줄까? 아니면 기분 좋게 해줄까? 솔직하게 얘기해줄까? 이 인연은 그냥 끝나는 인연이라고 보면 돼. 정말요? 미래는 갖지 말고 이 인연이 나한테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라고 하는 거는 연락은 한 번 올 거야. 언제쯤이야? 지금 8월이지? 9월 안에 연락 올 거야. 한 번 올 것 같아. 연락은 한 번 올 거야. 연락은 한 번 오는데 만약에 인연이 돼갖고 둘이서 이제 다시 또 만나서 하더라도 또 가. 또 가. 그때는 상처가 두 배가 되지. 그치? 지금은 그립고 보고 싶고 안타깝고 애타고 하는 마음이 그때가 원수가 된다는 얘기야. 왜? 싸우고 헤어진다는 얘기야. 심하게. 그 남자가 본인을 싫어했던 건 아니야. 좋아했어. 잘해줬고. 그렇지만 결혼은 아니고 계속 이어가자니 어? 뭔가 서로 그 이상이 좀 틀렸어. 이상이. 이 남자가 생각하는 이상과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하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야. 마음이 서로가 엇나갔다는 얘기야. 이 인연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보세요. 아 근데 그래도 나 한 번 연락 올 거야. 다시 아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 번은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못해 못하나요?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. 근데 되게 좀 아무리 이렇게 순하고 착하고 늘 내 말 잘 들어주고 했던 남자인데 한 번 얘도 아니면 아닌 성격이거든. 맞지? 아니면 아닌 성격이야. 한 번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한 번 연락 오는 거는 잘은 지내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있어. 내가 이름을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자기가 남아있어. 남아있는데 남아있는데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
이건 아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돌아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냥 안부 정도 물어볼 정도지 사귀는 관계로 오진 않는다는 얘기야. 근데 막 다른 데서 잠을 보면 인연의 끈이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있는데 생각은 이미 저한테 돌아섰는데. 그치. 마음이 돌아섰는데 몸이 돌아서지. 따라서 그치. 한 번은 다시 연락을 와. 9월에 만나고 싶어. 9월에 연락을 와. 그건 이제 본인이 안 해서 한번 연락 오게끔 해줄 거야. 근데 짜증내지 마 얘한테. 얘는 그거 제일 못 견뎌. 짜증내면 안 되는데. 저는 계속 잘하고 싶은데 이거 헤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있을 때는 몰랐던 부분이 헤어지고 나니까는 내가 그때 좀만 더 잘해줬으면, 내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이런 후회가 많이 올 거야. 후회가 많이 와도. 근데 얘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면이 좀 있어. 냉정한 면이 있어서 한번 간 뒤돌아 섰기 때문에 요번엔 와도 100%가 돌아오지 않고 설사 온다 그래도 50%밖에 안 와. 다 상처받아. 50% 와도 예전처럼 다시 될 가능성은 있는지.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서 왔지.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데는 인연 한번 스쳐 지나갔다. 그냥 스쳐 지나갔다. 다른 인연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인연을 잡을래 아니면 스쳐 지나간 인연 붙잡아서 나가야 돼. 다른 인연이 들어오면 제가 거부해서 안 들어오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. 가락지 올려놓은 집들 있지, 저쪽 오른쪽에 보면. 없지. 쌍가락지 금 올려놓은 오색실로 묶어놓은 거 있지. 밑에. 여기. 아, 네. 응? 똑같은 사례야. 아, 저기 합의를 붙여놓은 건가요? 응. 근데 결혼해. 아, 결혼한다고요? 저도 저런 거 해주시면 할 수는 있나요? 할 수는 있어. 그러면 사주 알아? 네? 그 사람은? 네. 할 수는 있어. 그렇게 해서 신의 힘으로 한번 빌려볼 수도 있는 거고. 안 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신한테 빌어야지. 혹시 막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좀 볼 수 있어요? 그러나 100%는 이 사람이 예전처럼 너한테 돌아와서 100%는 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만 너 그만큼 노력해야 돼. 내가 너라고 할게. 네.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니까. 너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얘한테는 그냥 앞에서 아양 떨어. 만약 그 9월에 연락이 와도 연락 오게끔 해줄게. 저거 올리면 연락 오게끔 해줄 테니까 그때 왔을 때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아양 떠는 것밖에 없어. 실쭉실쭉 하지 마. 안 돼. 왜 그랬어? 그러지 마. 그런 거 하지 마. 너 말투가 약간 그러거든. 저요? 응. 남자친구한테. 어디야? 왜? 편할 때는 물론 다 누구나 그러지.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명령조보다는 항상 은혼조를 가. 은혼조를 갖고 내 남자가 될 때까지만 좀 힘쓰란 얘기야. 그때 가서 내 남자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야. 그치? 내 남자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라고. 그렇게 해서 노력을 서로 하겠냐 그러면 내가 해줄 수는 있어. 그렇지만 선생님이 혼자 다 해주세요 이러고 나는 그거 갖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난 안 해줘. 아, 당연하죠.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. 신과 본인과 나와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빌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. 재회는.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내가 손 놓고 힘들어서 저 못하겠어요 하면은 그건 거기서 우린 서로 끝내는 거야. 보통 하면은 얼마 정도?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. 아, 그래요? 혹시 제가 부적을 썼는데 그때 신기하게 그 받고 다음 날에 연락이 왔어요. 만나지더라고 그게. 그래. 근데 만났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렇잖아. 나도 맞는데 또 헤어진 거거든요.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. 이 남자 그냥 놓고 싶지 않은 거지? 네, 놓고 계속 싶지. 내 옆에 놓고 싶지?
한번 해보 정말 해보겠다 생각하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세요. 부적도 이제 효과는 없어진 건지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될지 잘 모르. 괜찮아. 계속 지니고 다녀도 괜찮아요? 괜찮아. 어차피 부적 1년 가는 거니까. 그래요? 그분도 부적을 좀 성의껏 내려주셨을 거 아니에요, 그치? 저거는 다른 거니까 다른 걸로 해서 올리는 거니까 뭐 다른 거 궁금할 거 없어요? 오로지 그거 하나면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겠어. 일단 그게 풀려야지. 너무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너무 막 정신이 다른 데 집중하다가도 잘 하다가도 하루는 다른 이번 생각만 나고 막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.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방법도 잘 모르겠고 해서 혼자서 밤에 잠 못 자고서 울고 그러지 말고 마음 아파서 울고 그러지 말고 응? 이분은 저만큼은 마음 안 아프겠죠? 노력 안 했는데 본인도 간절함은 같이 이루어져야 돼. 나는 옆에서 그걸 조율을 해줄 뿐이지. 제가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닌데 실망을 할 일을 했는데 그것도 혹시 그 마음도 돌아갈게. 돌아갈 수 있어요? 그 마음도 그럴 수도 있겠지. 그렇게도 가능하겠지.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본인한테 그 사람도 마음이 있어. 혹시 지금 다른 여자? 네. 아직까지는 여자는 없어. 없어요? 어. 얘가 여자 함부로 만나고 그러진 않아. 그러진 않은 건 아는데 안 그런 사람인 건 아는데 일부러 약간 SNS에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글을 썼거든요. 그거 보니까 혹시 막 아예 지가 여자를 만날 남자 같으면 SNS 안 올려. 어? 뭐 보라고 하는 거니까. 보라고 싶은데 또 반복될까 봐 그게 싫은 거야. 이분 생각은 혹시 막 아예 얘랑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새롭게 다른 인연을 만들고 싶은 결심이 서서 그렇게 하고 다니고 노력하는지. 신은 인연을 이어줄 때 이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면 스쳐 지나가는 기간 동안에는 본인 마음을 안 아프게 해줄 거야. 그리고 다른 인연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거야. 서로가 상처 안 받게. 뭐 우리 그만 만나 헤어져 이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돼서 그 인연이 차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신의 힘이야. 전 뭔가 아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뭔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니 저거 그게 실수야. 다른 분들은 그냥 금방 믿거든요.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생각이 계속 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 인연을 한번 이어줘볼게. 인연을 이어줘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참 좋아. 우리 할머니가 영하게 맞추셔. 이분이랑 인연이죠. 아니 우리 할머니가 인연주를 참 잘 보셔. 사실 좀 오래 잘 가고 싶은 가고 싶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. 이분이랑 사진 좀 한번 보자. 어울리죠. 잘해. 괜찮은 사람이에요. 근데 이분도 마음이 따뜻한 건 제가 알거든요.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력이 없어요. 네, 표현이 진짜 툭툭한 게. 툭툭거려서 표현력이 없을 네, 뿐이야. 표현력이 그 대신에 없어요. 데미지도 크게 먹어 본인도. 이 사람이요? 그런 게 있어요.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여자 만나고 마는데. 계속 근데 내가 헤어지자 해도 얘가 왜냐면 계속 얘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그러신다. 어려서부터 큰 정을 많이 받지 못했어. 이분이요? 정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. 정을 크게 못 받았어. 그러니까 뭐
부모 정을 크게 못 받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늘 조금 고파 정이. 그래요? 자기가 스스로 약간 남자다움을 어필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잘해줘요. 안 어울리죠? 아니 괜찮아 남자. 괜찮아요? 나는 돈 좀 벌겠다. 왜요? 근데 다른 점사 보면 가는데 막 돈은 잘 모르겠다고. 말년에 돈 좀 벌고. 이 경찰이야? 그냥 뭐 돈 같은 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사람 괜찮아. 마음이 가니까. 사람 괜찮아. 이어줄게. 잘 잡았다. 일은 낫겠다. 그러니까 말은 되게 툭툭하거든. 표현을 못해. 어, 마음이 안 근데 왜냐면 아니. 내가 이 표현을 하는 게 어색해. 그런 표현을 표현을 어려서부터 받지는 못했어. 양가 부모가 살아계셔도 되게 엄마도 못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정이 없잖아. 정을 못 받았잖아. 잔정을 못 받았잖아. 저랑 좀 다르게 잔정을 못 받고 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들이 옛날에 밥 먹었니? 뭐 했니? 야 머리 좀 예쁘게 빗고 다녀라 막 이렇게 잔정하잖아. 좀 엄하게 잔정. 근데 그렇지가 않아. 그래서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어. 외롭기까지요? 그 표현을 하는 거를 배우질 못했어. 알았지? 뭔가 그거에 많이 섭섭했었을 거야. 많이 부딪히고. 왜 말을 안 해? 왜 표현을 안 해줘? 뭐 이런 거. 응? 그런 거에 서운한 거 갖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만약에 다시 이 사람이 들어왔어. 들어오면 할머니가 이어줬어. 이어주면 그때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. 어떻게 해야 하는지.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뭐? 뭐라 그러지? 밥을 안 하잖아. 그치. 밥은 안 하잖아. 제가 똑같은 실수는 안 할 자신이 있는데, 이분한테 했던 잘못을. 그리고 표현이 없잖아. 본인이 표현 많이 해줘.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데. 아니, 표현이라고 사랑의 좋아해가 아니라,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야. 진지한 대화. 진지한 대화. 예를 들어서 나는 어땠어.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참 그때 엄마한테 서운하고 나는 이랬을 때 엄마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었는데 나는 그런 게 참 서운했었다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있지 뭐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. 그렇게 얘기하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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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빠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서운했는데 그렇게 말고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표현해주면 내가 그 마음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알아줄 텐데 나는 그런 게 좀 필요했었어 라고 먼저 내가 오픈마인드를 가져. 응? 그러면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한 번은 이어준다. 한 번? 한 번은 이어준다. 두 번까지 와서 또 얘기하면 안 된다. 한 번을 이어줬을 땐 신과 나와 너와 3인치가 돼서 우리 한번 해보자. 네.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공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게. 혹시 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길 안 남았는데 올해 있을지 문서는 들어왔다는 문서는 뭐 어떤 문서 이사할 수도 있는 것도 문서고 내가 어디 가서 면허증을 따는 것도 문서야. 응? 어디 가서 로또 사는 것도 문서야. 솔직한 얘기로. 근데 올해 좀 시험이 조금 70%밖에 없어. 70%요? 노력해.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다가올 거 말고 혹시 한 12월 달쯤에도 그건 괜찮아. 조금이라도 합격 운이 있는지 궁금해서요. 합격은 가능성은 있다. 12월 달에 혹시 뭐 있어요? 지금 원래는 9월이 끝이거든요. 근데 이제 3차가 9월 달 거는 저도 기대는 안 하는데 9월 달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줄게. 네. 9월 달 거는 그냥 포기해. 포기하고 12월 달에는
필요할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긴 하지. 하나가 들어올 거야. 하나요? 응. 하나가 들어올 거야. 저한테도 들어와요? 응. 그래요? 하나가 들어올 거야, 12월. 머리가 나쁘진 않으니까 해낼 수 있어, 걱정하지 마. 그럼 또 그때 가가지고, 그 당시에 가가지고, 또 진짜 저 산이라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자. 그러면 되니까. 이게, 얘는 부적을 썼는데, 이렇게 한 네 가지를 썼거든요. 저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, 사실. 부적을 하나를 내려주시나요? 아, 그래요? 인형 제외 부적을 내려준다면,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인형부 들어가고, 소망부 들어가고,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고. 긍정부랑 재수부는, 재수부까지 가봤는데. 그거는 기본으로 하죠. 아, 그래요? 돈도 들어와야지. 돈도 풀려야 되고, 재수도 풀려야 되고. 다른 거 넣어서 안 좋은 거 아닐까? 그런 건 아니고. 그거는 돈 넣어줬으면 감사합니다. 그런 기분 때문에 이제 너무 약간 기분 자체가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정신이 힘드니까. 빨리 공부가 되니 안 되지? 헤어지고 생각하다가 한숨 잤다가 이제 밥을 먹어도 남는 건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했다고. 그래서 여기다 쓴 거는 미련 때문에라고 써있다. 이게 왜 써있었어요? 그냥 미련 미련 때문에.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. 맞아. 아, 근데, 아니, 이상하게 이걸 쓰고 만났는데,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했. 그러니까, 마실 수 있잖아. 아, 그거야. 뭐, 푸지 말 안 해도 되는데, 막, 그래서. 저 너무,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거 아닌데. 그러니까. 저한테 실망할 일이 있어가지고. 실망이 호감으로 바뀌게끔 해보자. 네. 감사합니다. 나가서 끝났다고 말씀드려. 네. 가지 말고 싶어. 아,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. 감사합니다. 네. 만약에 쓰게 되면은 제가 시험 갈, 그러니까 앞으로 근무할 곳을 써야 되거든요. 혹시 어느 지방이 좋을지. 아, 그래요? 지금 문 열었을 때라. 그 가지 말고 있어요. 잘 보셨대? 빨리 끝났니?